안녕하세요. 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하나 배우겠습니다. 쉽습니다. Jump out at이죠.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접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눈에 띄다. 튀쳐나오는 되는 거죠. 눈에 확 튀는 거, 튀쳐나오는 거죠. 갑자기 점프해갖고 탁 향하는 거, 덤벼들다 또 있어요. 요게 더 유명한 표현이겠죠? 너무나 익숙하죠?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웨스트 포넨테는 비토리아 세드 말했다. Reading the inscription of stone. 돌에 새겨진 것을 읽으면서. 랭던 게이지 다운 했다. 마블 릴리프. 랭던 교수는 대리석으로 된 부조를 내려다보고서 느껴다. 갑자기 순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Not in his art books. 그의 예술저서에서도. Not in his numerous trip to Rome. 로마의 많은 그런 로마의 여행에서도 not ever 한 번도 했드 웨스포넨테 한 번도 안 보이는군요. 내려가야죠. 아이고 뭐 그냥 넘어가죠. 한 번도 웨스포넨테의 의미가 jumped out at him. 그에게 생각나지 눈에 띄지가 않았다 이런 거죠. 빈칸 A의 스프링 대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적합한 형태로 쉬운 단어 스프링보다는 점프가 더 쉽나요? 뭐큰 차이는 없는데 스프링 아웃 대신에 스프링 말고 딴걸 쓰란 얘기죠. 점프 그리고 맞는 형태니까 과거를 써요. 헤드 PP죠. 여기 not ever가 부정어고 앞으로 도치됐으니까 헤드가 원래 대로 내려가면 웨스트 포인트 시그니퍼스 헤드 점프드니까 당연히 점프드 써야 되겠죠. 자, 쭉 내려가면 웨스트 포인트는 서쪽에서 오는 불어바람 Jump out at 아주 분명하다 금방 눈에 뜨자 갑자기 뛰어 덤벼들다지죠. To have a strong visual or mental impact 시각적 정신적인 충격을 주다. Very striking 아주 현저하게 들어오는 글자 그대로는 To emerge from suddenly 튀어오르거나 돌진을 해서 그에게 다 나타나는 거죠. 그 누구의 방향으로 To be especially 특별히 눈에 띈다는 거죠. Conspicuous or attention grabbing. 눈에 띄고 관심을 붙잡는 사람에게 especially in comparison to 주변의 사람들과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There have been reports of the attacker 공격하는 사람이 jumping out at people 어둠에서부터 튀어나와가지고 그를 털려고 했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I was trying to find a dress to wear to 결혼식에 갈 만한 옷을 찾고 있었지만 nothing was really jumped 눈에 확 띄는 게 없었다 이런 거죠. Attackers sprang out 이렇게 그에게 공격하는 사람이 어둠에서부터 그에게 공격했지만 he managed to incapacitate 그를 무력화시켰다. With a punch도 목에다 한방 매겨서 이런 거죠. 이렇게 스프링이 지금 과거형이죠. 스프링이 사용될 때도 이때는 건데 스프링보다는 지금 쉬운 랜 점프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